좀 설렌다. 수정이가 범죄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데도 좀 설렌다. 약간 그런 얘기가 되면서 뭐 사약 케미, 락승물 케미 이런 그래서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냐 이제 이런 그 얘기들이 있었거든요. 감독님 어려운 거니까 감독님 빨리 말씀. 네, 거기 이준영 폼 미쳤다. 역시 눈에 띄는 거 만들어보는 게. 그 지난주에 시사회 이후에 SNS에 카페 보면은 그 옥상신이나 편의점신 보면서 좀 설렌다. 수강이가 범죄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데도 좀 설렌다. 약간 그런 얘기가 되면서 뭐 사약 케미, 락승물 케미 이런 그래서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냐 이제 이런 그 얘기들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근데 감독님 뭐 찍으시고 편집하시면서 그거를 어느 정도 뭐 염두에 두시거나 느끼셨는지 아니면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는지 네 감독님하고 배우님들 다 궁금합니다. 한수강이 저희는 사실 뭐 그런 건 못 느꼈고요. 아 되게 아니 그런 말 처음 락슨물이요? 처음 들어봐가지고 저희는 뭐 당연히 그 순간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케미들이 어쨌든 보여졌다라는 거는 뭔가 나중을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. 뭔가 같이 뭔가 좀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촬영할 때 못 느꼈습니다. 너무 깜짝 놀랐어요.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봐주시면 어쨌든 그렇게 봐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면 만약에 그 락슨물을 드실 정도로 이게 케미가 좋다고 하면 둘이 싸우는 게 더 재밌겠네요? 그러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시면 저희 현장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. 저 참 이게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그냥 우리 그 혜선 씨랑 준영 씨가 너무 선남선녀라서 예쁘고 잘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다고 저도 금방 깨달았어요. 그런데 뭐 나쁘지 않네요. 뭐 괜찮습니다. 그렇게 보신 분도 있는 것 같고 그걸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에 놀라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. 그 자리에 지금 네. 그래서 영화를 다양하게 보는 방법을 배운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이게 개봉 날이라서 이 자리를 마련하긴 했는데